빠빠빠빠 눈쟁전자. 장비를 뭐 사야 되는지만 해서 하면 솔직히 세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장비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21년의 목표는 약간 그거예요. 심플. 제가 20년도에도 약간 심플 쪽을 추구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못했던 게 집이 좀 복잡하고 짐이 많아가지고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심플이라는 걸 많이 못했는데 지금 이제 짐을 거의 다 들고 왔고 이 짐들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팔거다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지식들은 다 알겠다. 굳이 이거를 자리 들여가지고 다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다팔 겁니다. 웬만한 것들 싸그리 다팔 거예요. 창고도 필요한 것만, 컴퓨터 세팅도 필요한 것만, 투컴 세팅을 하더라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선,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장비들 이런 거 필요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도 최대한 많이 바꿨어요. 키보드도 커스텀 키보드 다 뺐습니다. 키감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리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키보드의 원래 목적, 입력 도구예요. 입력 도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편해야 돼요. 편하게 원하는 입력을 쉽게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키보드 이걸로 바꿨습니다. 로지텍 G913 텐키리스. 이걸 쓰는 이유가, 이거 솔직히 별로예요. 감성으로서는 쓰레기입니다. 키캡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이런 소리가 보여요? 극혐하는 키보드 쓰는 사람들이 보통 극혐한 로우 프로파일. 키캡 놀이 안 되죠? 내구성 떨어지죠? 다 안 좋은데 이거는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이 키보드는 일단은 무선이에요. 유선으로도 쓸 수 있고 무선으로도 쓸 수 있는데, 무선으로 쓰면 이 LED 끄고 사용하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RF 무선도 되고 블루투스도 돼요. 그래서 이 키보드 하나로 이 버튼, 이거 누르면 게임컴이고 이거 누르면 송출컴입니다. 2컴인데 키보드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키 잠금 기능 있죠? 키 잠금 기능, 게이밍 키보드들은 보통 키 잠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윈도우 키 잠금할 수 있는 거, 저거 윈도우 키 잠금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들은 이제 매크로 지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매크로 지정 같은 거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키 감도 별로고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키보드가 맞는데, 그 키보드의 본연의 목적, 입력 도구로서의 그 목적만으로 생각하면 최고예요. 그래서 좀 계속 심플리스트 베스트를 추구할 겁니다. 2021년도는 이게 이제 시초예요. 이 키보드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ITX 컴퓨터를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긴 하지만 ITX를 다시 안 넣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ITX 케이스의 단점, 부품 교체가 힘들다. 그리고 부품 교체 제한적이다. 그리고 성능을 낮춰서 써야 된다. 발열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간 차지가 적게 하는지만 나머지 단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ITX로 오히려 이걸로 돌아온 게, 이건 외장이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쉽죠. 그리고 커스텀 순행을 내가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간편하니까. 모든 걸 간편하게. 글카도 그냥 공랭이면 뺐다 꽂으면 되니까. 고장나도 그냥 뺐다 꽂으면 되니까. 근데 조명은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심플 이즈 베스트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조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밝기가 나와야 되고, 밝기가 나오려면 면광원이 공간 차지가 적고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에 부합이 되는데, 면광원들은 밝기 일정 이상이 되려면 좀 좋은 걸 사야 돼요. 지금은 조명 하나, 둘, 셋, 넷, 네 개. 밑에 미니로 조명 두 개, 그리고 위에 두 개. 메인 방 전체 밝히는 용도로 하나 쓰고 키라이트 하나 쓰는데, 키라이트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명 세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면광원 직광으로 때리는 게 눈부심이 심하다는 거였어요. 면광원이 세팅은 편한데 정면으로 때렸을 때 눈부심은 심하고, 그렇다고 벽으로 때렸을 때는 빛이 좀 약해요. 아무리 밝게 해도. 그렇다고 면광원을 여러 개 쓰기에는 공간 차지를 또 많이 하죠. 그러면 또 간편함에서는 좀 살짝 멀어져요.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COB, 그 동그란 거에서 팍 나가는 그런 조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조명에다가 앞에 소프트박스를 달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해요. 소프트박스를 쓰면 보통 이렇게 직광으로 쓰는데 공간 확보가 잘 안 돼요. 보통 이제 책상을 쭉 민 상태로 쓰기 때문에 벽에 거의 딱 붙인 상태로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벽을 때리는 용도로 이제 써야 되는데, 벽을 때리는 용도로 그냥 때리면 또 너무 그렇게까지 소프트하게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세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조명우산 쪽을 써보고는 있는데, 조명우산도 생각보다 공간 차지는 해요. 조명은 조금 더 세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공간 차지를 적게 하면서 눈부심도 적으면서 빛 확
확보는 잘 되네. 그런 조명들을 계속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기기들을 웬만하면 전부 다 무선으로 바꿀 거고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수준이 아닌 이상 뭐 USB 같은 경우도 이제 최소한으로 허브를 쓴다든지 썬더볼트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젠 컴퓨터를 아마 뗄 수도 있어요. 썬더볼트를 쓸 거면 인텔 쪽으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무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어폰 무선도 하고 마이크도 무선 세팅 마이크 무선 세팅을 이미 원래 쓰고 있었고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런 무선 마이크로 내가 뭐 일어서서 방송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무선 이어폰을 써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 이어폰 모니터링 기능을 끄고 하면은 뭐 도내 소리 듣거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이 정도 수준도 할만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 중에서 좀 더 괜찮은 걸 찾아서 일단 버즈를 쓰고 있는데 버즈 플러스 일단 무선 세팅을 조금 더 찾고 있습니다. 여튼 목표는 아직 안 정해졌네. 목표는 대충은 정했어요.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직원 10명.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10명이면 최소 구독자 150만 아니었고요? 아니요. 구독자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조회수 기준으로 따져야죠. 성장성이나. 구독자 100만이라도 수익이 다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가 근데 약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좀 그게 없었는데 이번 연도는 그래도 기본 기틀은 잡힌 것 같고 내년은 좀 더 기업 느낌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 나 혼자 안 할 거예요. 나 내년 끝날 때까지 나 말고 대체할 호스트 한 명도 굴릴 겁니다. 제 직원은 일단은 컨텐츠 제공자 및 호스트 호스트까지 가능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컨텐츠만 제공하는 그러니까 분업화를 하긴 할 건데 완전 분업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분업화하는 거는 편집자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 쪽 이런 거는 분업화를 시키는데 이쪽 컨텐츠 제작 작가 호스트 이쪽은 어느 정도 다 가능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뽑을 거예요. 편집자는 당연히 그게 늘어나면 뽑아야겠죠. 나중에 서브 채널까지 굴리려면 편집자 분이 최소한 두 명은 더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컨텐츠 제공 및 작가 뭐 일단 한 명 더 추가하면 지금 두 명 편집자에서 이렇게 돼서 다섯 명이죠. 재무 및 뭐 이런 쪽 하는 사람 다 뭐 격리라고 봐야겠죠.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네 명 매니저 그 정도 크기가 되면은 매니저가 필요할 거예요. 외부 광고라든지 관리하는 내부 쪽 신경 말고 외부 쪽 신경 쓰는 매니저 나머지 세 명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콘텐츠 제공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가 및 한 명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명은 퀄리티 체커 한 명 영상 검수하는 사람 영상 이제 편집자가 총 4명 이상 넘어가면 이제 저 혼자 검수해야 하면 검수 업무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하면 그럼 이제 퀄리티 체크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한 명 있어야겠죠. 메인 관리하는 사람 그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도 괜찮을 거고 내 밑에 그냥 두면서 그러시라면 10명 되네요. 감독하는 사람이 퀄리티 체커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퀄리티 체커가 뭐 영상이 하루에 10개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촬영 감독 안 넣을 뻔했네요. 그렇게 하면 딱 10명이에요. 촬영 감독까지 있으면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를 너무 메인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서 나중에 유튜브 수익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튜브로만 죽을 때까지 밥 벌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해봤자 길어야 나는 5년 10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유튜브 파일을 키우는 거는 10명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는 다른 사업 직원들이 되겠죠. 판매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컨설팅 쪽도 있을 거고 대외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5년 내로 20명보다 훨씬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직원 늘리는 거 금방일 것 같거든요. 두 배 성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일단은 내년은 매출 기준으로 하면 두 배 성장을 기본으로 잡고 있고 20년은 실제로 크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더 키웠죠. 20년은 내실을 좀 다졌다고 해야 되나? 20년에 피부과 다녀서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살도 좀 찌고 내실을 다졌잖아요. 내실 나의 지방 지방과 이거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21년에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